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여 믿게 하는 사명이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이 전부가 다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셔서 못할 것이 없으시고 그리고 아쉬움이 전혀 없는 영원전부터 영원 후 또 영원까지 절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아쉬울 것이 없는 그 힘으로 사랑해 주셨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위해서 하신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주셨다라고 할 때 그냥 기독교적인 어떤 용어로 들으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야 맞나 보다 싶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나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 그리고 이 우주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장기판만하게 보인다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일 수 있을 만큼 적은 자냐. 지구의 몇천배 나가는 별들이 저 하늘의 주목보다도 적게 보이는데 나 같은 것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눈은 박대. 얼마나 밝으냐. 안 보이는 것이 없이 다 보이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나를 보니 태초부터 하나님을 도전한 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죽으면 죄값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라. 저는 지옥 생각하면요 소름이 바싹 끼치는 것이 저는 지옥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닌 사람이기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밟힐지라도 깡통을 차고 비료를 먹을지라도 절대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이 존재하시니 인간의 심각함을 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위해서 한 생애를 살게 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이런 관심을 가질 만한 존재냐, 어떻게 이런 관심을 가질 만한 존재냐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이게 사실인가 싶기도 하고 생신가 꿈인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은 심각성을 못 느끼니까 그냥 교회 오지만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야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관심사를 가졌냐, 그냥 보내서 보살피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바로 나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영육간에 닥칠 주주와 멸망과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로 인류 구원을 이루신 뜻과 생애를 믿는 자마다 전부 이 땅에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죄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는 자에게서 무효가 되었으므로 지옥의 신세를 변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엄청난 복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가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말씀과 틀림은 요한계시록 20장에 타는 불못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했으니 우리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참으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문제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내 죄를 담당해서 갚아주고 나를 살려줬다는데 이게 보통 감격스러운 일이냐. 근데 어째 여러분들은 아무런 감격이 없어. 어? 참 이상하네. 어?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원에서 1원 빼고 받은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여서 죄값을 해결해주고 지옥에서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서 10년만 더 사는 보약이 있다면 약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당장 죽을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는 순간 죄가 없으므로 죽을 이유가 없는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했다니 이 값은 보약보다 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값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까? 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 1억만 내라게도 우리 교회 안 올 사람 많을 텐데
아들을 나위에 죽였다는 데 대하여 아니 어떤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대우도 없고 그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어? 우리의 믿음은 교회 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교회 와서 깨달은 게 뭐냐?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어제 카타르 항공 비행기를 타고 안내양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아는데야. 그래서 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저는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지옥 갈 이유가 없대. 그래서 너 잘 들어.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 말을 귀넘어 듣지 말고 어느 땐가 기억나거든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해라 했더니 네. 흥미가 없어. 왜 본인이 모르니까. 본인이 모르는데 무슨 흥미가 있습니까? 모르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것이 자기가 죄 아래서 지옥 가는 줄 모르는 사람.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세상에서 다 무식해도 나는 죄인인데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갚아 죽여서 내 죽음이 끝나버리고 지옥도 끝나버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신분이 됐더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지식만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못 가지고 있으면 밑상에 살고 있는 것이 계속 죽음의 날이 다가올 때 얼마나 불안하냐. 근데 못 가진 사람은 불안하지도 않아요. 왜? 지옥 갈 줄 모르니까요. 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루신 구원 그냥이 아니라 죽어서 이루신 구원 이 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예수 믿겠어요? 알 수가 없죠. 우리 교회에 여기 지금도 예수가 모르는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많이 알고 있어요. 말로는 예수님이 나위에서 죽었다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언행심사를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것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믿노라 하면서도 만약에 믿음을 몰라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억울할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겠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부르심을 입어 사명까지 부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을 몰라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기에 잘 묻어뒀다 가져왔나이다 가져왔나이다 야 이놈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더냐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잖니 당장에 이놈아 응? 은행이다 너도 별이라도 가져올 것이지 본전만 구하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게 하라 자기는 자신 있게 주인이 오면 굉장한 환영받을 줄 알았더니
그런 심판이 올 줄이야. 근데 다시라는 기회가 없다. 다시라는 기회가 없다. 그런 다시라는 기회가 없는 육신의 때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이익을 남겨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문제는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문제예요. 제가 이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집회를 성회를 갔더니 지나가는 사람도 알아봐. 왜 알아보는가 봤더니 포스터 붙이고 다 광고하니까 이제 알아봅니다. 그들이 은혜 받고 그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산다. 잘 된다. 이다 전 세계를 다녀보면 믿음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너나 나나 죄 아래서 아담 때부터 죄를 신랄하게 말하면서 이 죄값으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쌀 주고 돈 주고 옷 주고 땅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러 왔다. 성경 구절을 대장하 말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것은 그런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들으니까 거기 복음이 만나서 경험되고 체험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11살짜리가 나와서 저는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캄캄한 것밖에 안 보여. 캄캄한 것밖에 안 보여. 캄캄한 것밖에 안 보였대요. 그럼 캄캄한 것밖에 안 보이면 뭐였어 그게. 그런데 지금요 걔들은 영어를 쓰니까 칼라로 보여요. 칼라로. 주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니 그 간증하는 광경이 아마 한 시간도 더 했어. 병든 사람 나와서 치료받는 간증들이 다 간증들이 응? 어떤 사람은 저는요 교통사고가 나서 여기 올 때 목발 겨우 짚고 팔뿔 이러고 왔는데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나가라 치료받으라고 할 때 시원해지면서 그걸 긁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당장이 자기가 짚었던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붕대로 뜸했던 것을 대던지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구주셨노라고 걸어가는 그 모습 그걸 보면서 어찌 샤머니즘의 미신 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니 얼마나 놀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놀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랄 사실이요. 얼마나 놀랄 사실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말씀과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런 사실을 몰랐던 과거 신앙생활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문제는 이거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절대적인 문제고 위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말은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산다는 것인데 복의 의미를 세상 형통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적인 형통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어? 이 사실을 모르는 아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내던질 때가 많은데 응? 여러분 마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봐. 응? 내가 예수 믿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빤히 아는 사람도 믿음에서 끄집어 내서 타락시켜 화인마저 의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저주받은 자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귀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내가 받은 구원의 유지는 항상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그 은혜를 내 평생 내 가슴에서 이글이글 끓게 해야 한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게 됐어요? 예수 어떻게 믿게 됐어요? 아니 예수 어떻게 믿게 됐나 그것도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설교 듣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한다. 많이 들을수록 큰 믿음을 갖고 많은 믿음을 갖고 많이 들을수록 미혹하는 자의 미혹이 좁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본문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말씀으로만 말미암는 것이지 그래서 사기꾼의 소리를 들으면 사기당하고 도둑놈의 소리를 들으면 같이 도둑질하고 세속적인 소리를 들으면 세속되어 가고 사람은 듣는 대로 자기 인간이 만들어져 가는데 우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화 되어져 가야 한다. 누구 말을 들어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 세상에서도 좋은 소리를 들으면 예 그냥 좋은가 보다 나쁜 소리를 들어도 좋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같이 나쁜 사람 되고 예 사는 소리를 듣던 죽는 소리를 듣던 듣는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선택은 자기가 옳으냐 그러냐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와 여러분들은 옳으냐 그러냐 판단할 능력이 없다. 누구만이 분별할 능력이 있느냐? 성령만이. 누구만이 판단할 능력이 있느냐? 성령만이. 누구만이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만이. 그들은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판단해서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인격화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신 구속의 은총을 몰라서 저주와 멸망으로 지옥 간 사람에게 너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말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저주와 멸망과 지옥을 알겠으며 어떻게 그가 은혜와 축복과 속죄와 영생과 천국을 알 수 있겠는가 전혀 모를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오. 저도 제 경험에 예 아주 오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저는 과자 타먹는 재미 예 그것도 아주 어려서 엄마가 내 동생을 업고 나는 안다시피 오고 예 두 살 차이니까 내 동생 오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양철로 된 예배당에 방 두 개인가 털어서 예배당을 하고 있어서 가서 엄마하고 이제 앉았습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아니 갑자기 내 이름을 부릅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수줍던지 그냥 어머니 가슴으로 머리 박고 뛰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수줍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니 보통 수줍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내 등을 두드리면서 석전아 과자 준대
과자. 과자 앞에 그냥 정신이 버튼 나 쳐다봤더니 과자 한 봉지를 들고 나보고 타가라는 겁니다. 근데 나갈 용기가 안 나. 가지고는 가져와야 되겠고 나갈 용기는 안 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래도 엄마가 가야 타오지, 안 가면 안 된대. 그래서 쫓아가서 과자 타고 엄마 품으로 와서 또 예. 그런데 손가락처럼 구부라지는 과자 7개, 한 봉지가 7개 들었어요. 이걸 그냥 씹어먹기는 너무 아깝고 빨아먹기는 그렇고. 지금은 과자가 아무데서나 사지만 그때는 과자 살려면 큰 시장에 가야 과자 파는 데가 한 군데 있을지 말지 정도니까. 그때 누가 과자 사 먹어요? 때거리가 없어 밥 먹기도 힘든 판국에 돈이 없어요. 그때는 예, 쌀보리 계란 갖다 팔아야 돈 생기는 때, 그때는 돈이 있을 때가 아니요. 예, 그런 과자. 그래서 어머니 품에서 가만히 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과자를 아홉 봉지를 탑니다. 어떻게 타나 가만히 봤더니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번도 결석 안 하면 세 봉지. 1년 내내 성탄절까지 결석하지 말이에요. 두 번째, 헌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면 세 봉지? 여섯 봉지. 예. 세 번째, 공과공보를 가르쳤는데 물을 때 대답을 잘하면 세 봉지. 그게 이제 아이고 모범반인데 아홉 봉지. 그때부터 예. 집에 와서 이제 예 가다 대뿔이나 나무뿌리에 걸리면 자빠질 그런 나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산을 하나 넘고 또 하나 넘어야 되는데 갔다 오면 지칠 정도로 거리가 어린 나이니까. 그래도 엄마 주일날이 언제요? 왜? 안 빠지야 과자 타먹으니까.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일주일날 졸라대는 것이 헌금 준비해줘야 돼요 엄마. 헌금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과자 세 봉지 타먹어야 되니까 어떻든. 예. 그리고 공과 시간 나는 철저하게 배웁니다. 이 충지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든? 빛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 이 공과 공부를 배웁니다. 물어보면 발딱 일어나 대답을 바로 해야 됩니다. 말이고 부어두면 과자 한 봉지가 날아가버린 판국에. 이게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냐 나한테. 예. 그래서 1년을 그렇게 했더니 과자 9봉지를 탔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9봉지가 또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데 9봉지를 갖다 놓고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형이지 동생이지 정신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교회가 너무 부흥돼서 이 교회로는 수용이 안 되니 길 이쪽 길 금을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쪽 길 저쪽에 사시는 분은 교회를 분리시켜 지교회를 세웠더니 그리 가시오 그래. 응? 한마디 목사님 말씀이면 끝이지. 이제,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이 교회는 잊어버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왜 안 계셨느냐?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어. 목사님 모시려면 한 달에 쌀 세 말은 드려야 되지. 그 다음에 생활비 조금 드려야 되지.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가난하고 교인이 없으니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대요. 목사님을 이제 오랫동안 구경 못했으니까 오신다서 목사님 구경으로 갔죠. 근데 저녁 예배 설교로 오시는데 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데 막 목사님이 얼마나 쇼맨십이 되잖아 했는데 막 강대상 옆에 기둥나무로 올라가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막 삭개오 얘기를 하면서 막 시청각 설교를 다 하십니다. 막 얼마나 촌 사람이 못 알아듣게 생겼으면 예 이분이 됐겠나. 목사님을 찾아봤더니 시골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이 막 하얀으니 막 이거 막 완전히 이건 천사같이 생겼습니다. 막. 근데 그날 저녁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물자 탐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때는 구원물자를 많이 줬거든요. 우리 가난하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어린 후견에 그 소리가 확 가슴을 먹이니까 아 예수 믿는 과자 탐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 만나는 것이구나. 그때서 이제 알았죠. 그래서 누구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근데 그분이 그날 말 들고 가셨어요? 다음 주일날 가보니까 안 계셔요. 근데 설교를 누가 하느냐? 집사님이 밭에서 채소 밤에다가 시간 되면 손 씻고 와서 성경 읽고 두 마디. 이게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듣지, 자기. 그냥 교회는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술렁술렁 오는데 목사님이 오신다더라, 우리 교회. 오신다더라. 우리는 목사님 외모는 무엇이냐도 어려서 몰랐다니. 드디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주 죽고 오셔도 그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시는데 막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참 뭐 내요. 참 뭐 내게 막 콧물 눈물 범벅하면 어린 것이 막 회개를 합니다. 막 밤새도록 회개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손가락 과자 타먹으러 댕긴 것도 회개하고 애들하고 싸운 것도 회개하고 막 그런데 막 충격이 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에 얼마나 남았다는 거예요. 죄 짓고 신앙상을 잘못하면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 충격을 받았던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시작하잖아요. 예. 누구 소리를 듣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때부터 성경이 믿어지는데 읽어보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막. 그대로 믿어줘. 그런 믿음이 굳게 잡혀서 신앙생활 잘할 만하니까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마라. 응? 아니 과자 탐으로 댕길 때는 내비두더니 왜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구원 받고 기도 오고 막 믿음으로 살니 가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나 가지 말라 핍박하고 매로 때리고 학교도 안 보내고 기둥나무 묶어놓고 수많은 핍박을 다해도 아버지 말씀에 굴복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절대로 지옥 가서는 못 살겠어서. 아멘이요. 살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잘 봐. 잘 봐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는가. 지옥 가면 큰일 났지. 뭐 핍박이 보통 극렬한 게 아니잖아요. 극렬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학교 못 가는 날이 대다수니까. 왜? 뭐 너 예수 믿고 교회 가려면 학교 가지 말라고 붙잡아놓고 묶어놓고 때려가면 못 가게 하는 걸 대책이 있습니까? 어리니까 뭐 아버지 손에 붙들리면 꼼짝달싹 못하지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안 간다 소리 안 하거든요. 왜?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에 가서 살 길이 없는 거야. 나를 위해 피 흘려주고 계신 예수를 배신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음을 시작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판단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응? 이제 우리가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런 목사님이 안 오시고 옛날에 있던 목사님처럼 똑같이 그랬으면 저는 오늘날 윤석준 목사는 없었어요. 저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놓고 흑백 논리가 분명하도록 예 순종하면 의요 불순종하면 죄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지옥을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배신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니 응? 꼼짝달싹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결박당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듣느냐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복적으로 어떤 샤머니즘 속에서 교회 가서 손해 보는 거 있어? 가서 교회 가서 복 받고 또 뭐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오. 우린 절대적으로 제사 안 받고 지옥의 신세를 변하고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나 같은 사람에게 만약에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렸다면 오늘날 윤석준 목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먼저 알려면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고통당할 영원한 형벌받을 자임을 깨달아야 예수가 날 구원하시는 애가 빛난다 이 말입니다. 없어서는 절대 안 될 나의 절대 필수적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려주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부모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을 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어? 말해주지 않는 사람도 안타까우며 듣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이야. 얼마나 안타까우냐.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일꾼으로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기적이냐. 어떻게 나만 뻔히 구원을 알고 전하지 않냐. 이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전도 안 할 수가 있느냐. 응? 여러분, 나만 예수 믿어서 저주에서 사망해서 지옥에서 구원 받고 남이야 죽든 말든 방관한다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이 말이오.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그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바로 전도하지 않아서 죽어서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 나쁜 사람이지요. 응?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나쁜 사람이 없으니 주님이 바라볼 때 너 구원 받았냐, 근데 왜 전도왔냐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애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피 흘려서 죽어서 인류를 구원해 놓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구원받은 너 보고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나는 지금 너에게 맡기고 왔는데 너는 어쩌서 방관하고 전도하지 않아, 막 주님의 가슴이 터지지. 오직이 부르심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저놈을 바꿔둔 것은 내어쫓아 슬피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주님이 이갈듯이 분이 오셔서는 결코 안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자축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남이야 지옥 가든 말든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다면 세상에 돈 많은 부자가 남이야 가난하든 말든 나 내 돈 드는데 누가 십이야 하는 사람과 똑같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쓰러져 죽든 말든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무슨 십이야 하는 사람과 그보다도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더 잔인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모른 채 죽은 이들이 저 불타는 지옥에 가서 당해야 하는 그 처절함을 어찌 하겠는가. 우리 보고 그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오직 복음 전도입니다. 자,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당신은 전도할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전도하셨듯이
교회는 전도자를 만들고 전도자를 보내야 한다.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 누가 전도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본문 13절로 15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누가 시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 위에서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치워왔으며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요 시인이라 이 말입니다. 시인. 아멘 합시다. 이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 구원이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었느냐? 너도 믿었으니까 그를 부렀고 네가 들었으니까 그를 믿었고 네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도 듣고 믿었지 않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도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주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길이 전도하는 발길이야. 주님이 제일 마지막에 부탁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변호하는 증인이 되어라. 내가 어떻게 맞았으며 내가 어떻게 찔렸으며 내가 어떻게 징계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저주받았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었는가 전해주어라. 전해주어라. 누구를 위해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죽었는가를 전해줘. 전해줘.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만약에 전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아무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겠지요. 믿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들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단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복음 전하는 데 방해하는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질자질 찢어져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제한당하지 않았건만 여러분은 어찌하여 죽이는 자도 없는데 전해주지 않는가? 그럼 복음은 여기서 끝나야 되느냐? 아니다. 이 땅에 인류가 존재하는 계속 바돈 타치처럼 전해줘야 한다. 아멘 합시다. 전해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이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은 자는 목적이 전도를 위해 성령이 임하고 목적이 전도를 위해 권능이 임하는 것이니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수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어찌 이만한 숫자가 있으며 이만한 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가 판단 한번 해봐라.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했으니 불행열정이 가장 불탈 때가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받을 때다. 이 권능받은 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에 가로되 회개하라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댓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초대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목적을 전도하라고 했을 때 이 사명을 중단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는 가서 전하다 죽는다 뻔히 알지. 예수님이 가다 죽는다고 했어. 너희를 이리때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고 너희를 정말로 오게 가두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하신 말씀을 줄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꼭 복음 전하다 죽는다고 주님이 미리 예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끌고 가는 구레기 열정.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만은 살아야 돼. 예수 십자가의 그 정신이 그대로 재현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수십 년간 핍박했어요.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제들도 전부 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 뜨고 천국 가기 전 우리 어머니에게 세 번이나 나 만나서 참으로 그렇게 많이도 두드려 맞고 그렇게 많이도 고생했는데 내가 진작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불어서 세 번이나 잘못했다고 눈물로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림도 없어 그렇게 비방했구만. 세상에 응? 내가 10년만 더 일찍 태어났다면 한번 교회에서 중직 직분 가지고 마음껏 충성 한번 해보는 건데 어쩌다가 내가 참 일찍 믿었으면 어쩌다 늦게 믿어서 길에 굽고 다 늙어 빠졌는데 세상에 예수를 이제 알았다니 왜 나는 이렇게 기회가 없다니 내 속으로 아이고 참말로 지금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데 과한 욕심 부리시네. 과거의 헌일은 생각지 않으시고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늙어 빠졌던 기력이 없던 어느 때든지 돌아만 오면 받아주신다 이 말이오. 그게 다 뭐냐 전도와 기도요. 그저 두드려 맞아가면서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이놈의 새끼가 예수 믿지 말라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때리는 아버지를 전도하냐. 예 아버지 전도해서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이놈의 새끼 하지 말라고 또 하네.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매를 자충해서 벌어가면서 죽음은 분하게 들리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내 자식이 그래서 그래 가슴이 미어지도록 회개하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게 여러분 나를 낳아서 길러주고 나를 낳아서 학교 보내고 교육시키고 나를 낳아서 밥 먹이고 그 전쟁터 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자식들 낳아서 키워서 옷 입히고 그랬던 우리 아버지가 보세요 만약에 지옥 갔다면 지가 한 서서 지금 얼마나 다 하는 때로 눈물을 많이 흘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비판한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다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정말로 피 흘릴 만큼 한량하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구나. 여러분이요 전에만 줘라 열심히 기도해라. 주님은 전하고 기도할 때 이루신다. 전하기도 할 때 응? 우리가 포기하면 그 영혼 지옥 가.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오.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전도할 때 그냥 네 옆에 사람만 생각하지 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게 전도하는 자와 함께 있는데 주님은 항상 전도자와 함께 있으니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 전도하러 나가는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아멘합시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전도자와 함께 있겠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전도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마지막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안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더라. 전도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임하심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성령으로 대증인 되라. 전도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네. 왜? 전도를 위해서 주님이 네가 전도한다면 네 입을 내가 사용하고 네 몸을 사용하고 네 마음을 사용할 테니 너는 전도자로 나에게 사용만 해달라는 거요. 내가 사용할 테니 너는 순종만 해줘. 근데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못해요. 네. 마귀는 전도를 원치 않아. 당신의 육신의 정욕과 소욕과 생각은 전도를 원치 않아. 원치 않는 마귀 역사,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를 이겨야 한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목숨도 주시고 하나님은 아들도 주시고 제자들은 전도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그까지 거 한 사람이 한 사람 데리고 오는 것쯤이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맘먹기에 달려있지. 당신이 맘먹으면 안 돼.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니 성령이여 나에게 전도할 맘 주세요. 조선 번쩍 들고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과 지옥, 견딜 수 없는 지옥의 고통, 여기서 해결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만 아멘합시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는 사람 아멘합시다. 그 말은 나는 전도자요 이 소리야. 나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전도할 전도자요 이 말이라 이 말입니다. 나처럼 죄 아래에 있다가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전해주는 애가 없으면 누가 들으며 듣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으며 믿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으려 했으니 주여 내가 전해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끌고 와서 그들이 듣게 하소서. 듣고 믿게 하시옵소서. 이 사명 내 평생 감당하게 하사 전도자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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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오 지옥과 내가 천국 가득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전도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천국 갈 자리 하시니 나도 고문자라여 기억한 영혼의 사비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적인 되게 하사 지옥 가는 영혼 멸망하는 영혼 살리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누군가가 복음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리였으니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 전하여 멸망하는 영혼 살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